좀 전에 우리 김요한 목사님, 제가 이 우리 재직 세미나에 강사로 이번에 좀 와서 해달라 오래전에 부탁했는데 내가 뭘 해달라고 부탁했는지도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이게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같이 제자 훈련하고 또 같은 목회 틀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 그냥 계속 하겠지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냐, 아, 나는 아날로그고 우리 목사님은 디지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다음 단계로 이제 한 단계 올라서서 성장해 가는 그런 안목과 비전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우리 목사님 참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잘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또 앞에서 리더하고 또 섬기면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면은 정말 목사님 아까 이렇게 소개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 멋있는 그런 그 교회, 뭐 우리 교회만이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있는 또 부산과 또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도전과 기감이 될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재직들이 목사님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또제 이후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세워져 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자, 저는 뭐이 시간은 뭐 제가 늘 앞에 강사분 오셔서 특강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올 1년 동안 우리 목회 방향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지니까 이미 우리가 한번 예배 시간에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체적인 방향은요. 코로나 벌써 이제 2년이 됐어요. 2년이 계속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목회 전반이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목장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를 이렇게 움직여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차단된 가운데 2년을 오다 보니까 정말 이 정도만이라도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산중앙교회 그동안에 이제 그만큼의 그 영적인 그런 그 잠재된 힘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우리 모든 교인들 모두가 다 이제 그 영적으로 좀 위축된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것을 올해 우리가 또 올해 또이 코로나 사정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여건 안에서 잘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한 올해는 좀 대면 모임을 갖자. 대면 모임을 갖자. 아마도 우리 나라의 정부에서도 그렇게 심한 통제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그 국가가 교회 안에 소그룹 대면을 철저하게 좀 자제해 달라 그런다면 또 우리가 또 같이 호응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우리 목장이라든지 교육이 대면 모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리 주요한 목회 프로그램은 꼭 진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에서 멀리하게 된 교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매주일 출석하는
것을 우리 예전에는 누가 출석하고 누가 출석하지 않은 게 항상 매주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은 교인들은 우리 교육자들이 주중에 꼭 연락을 해서 어떤 일로 참석을 못했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또 예배드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그분이 예배를 진짜 드리고 있는지 또는 뭐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를 좀 멀리하게 된 교인들을 좀 이렇게 다시 교회로 불러오는 그런 일을 주력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반기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저하고 연말까지 같이 목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과거에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 사정을 잘 알지만 또 그 사이에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또 이제 정착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교회에 적응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자, 중점 사항으로는요, 예배와 집회 보면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자, 우리 예배 시간 1, 2, 3부 환원한 것을 이미 다 얘기했고요. 자,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대면과 영상 두 가지로 병행한다. 자, 이게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자, 코로나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상은 더 이상 하지 않을까? 안 해야 되나?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이 대면 예배와 그 다음에 영상, 실시간 영상이 병행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재직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제 직업상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 코로나 기간 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이외에는 여러분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칫 이 집에서 편안하게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익숙해져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분들은 잘 우리가 교육을 해서 다시 교회에 대면 예배에 꼭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재직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꼭 대면 예배, 대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는요, 예배 시간을 11시로 딱 고정을 시키고 이제 앞으로는 아주 코로나가 크게 이렇게 번성하거나 또는 이제 뭐 어느 부서에 아이들이 많이 감염이 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아닌 한은 가급적이면 비대면으로 돌리지 않고 예배를 꼭 갖도록 하고 또 분반 공부도 대면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여름 수련회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비대면도 하고 뭐 제대로 모임 갖지 못했는데 올해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수련회가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모여서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잘하실 것 같습니다. 또 IMF 경험도 많고 청년에 대한 이해가 뭐 굉장히 깊으신 분이고 또 주변에 청년 사역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벌떼같이 모여들 것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 올해는 우리가 사실 오랫동안 우리가 1, 2, 3부를 이제 어른 예배로 같이 하면서 또 청년들이 가급적 3부에 모여서 끝난 다음에 소그룹 갖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이런 간절한 요청이 있었어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대로 모이지 못해서 우리가 당에서도 숙고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는 청년들이 청년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3부 예배는 청년이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부터는 이제 소그룹 모임을 대면으로 갔는데 사실 우리 어른들도 좀 코로나로 인해서 좀 타격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타격이 많습니다.
전에 우리 곽규정 목사님 설교하면서 청년부의 위기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들이 또 이게 다시 모여서 같이 그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또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교회 모임과 또 교회 예배를 좀 신나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모여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와 집회 중에 이제 가을 사랑 축제가 있는데요. 가을 사랑 축제는 지금 10월 16일에서 18일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똑같이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 집회를 갖겠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역시 코로나 종식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교인들과 특별히 교회 출석이 어려웠던 교인들 모아서 영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집회를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보 기도는요, 우리 중보 기도팀 상반기 중에 우리 중보 기도팀 모임을 이제 꼭 한번 가지려는 대면 모임을 한번 갖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보 기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도 제목을 보내는데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체크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는 좀 모임도 갖고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도 하고 좀 중보 기도 팀을 활성화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중보 기도 학교를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이죠. 열지 못했는데 중보 기도 학교를 갖고 화요 기도 모임도 이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모임이 있을 때 우리 재직들 중에서 중보 기도 팀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장과 훈련 사역은요. 우리 상반기에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한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대면 모임을 한다. 그런데 사실 이게 목장 중에서 특별히 주일 목장이 우리가 참 많아요. 많아졌는데 이 주일 목장을 하려면은 점식사를 해야 돼요. 점식사를 하고 이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점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목장을 이렇게 해왔는데 뭐 우리가 전반기에는 점식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좀 우리 다시 점식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모든 목장이 다 대면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목장들은 특히 주중에 하는 목장들은 가급적 대면 모임으로 하시고 모일 때 여러분이 꼭 마스크 쓰시고 가급적이면 음식 먹지 않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한두 번 모이고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염 수칙을 좀 잘 지키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순장반은 수요 기도회 후에 이제 갖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제가 순장반 모임을 항상 인도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상으로 녹화된 것을 우리 순장님들에게 못 오신 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전교인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지금 전교인 신방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뭐 가장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직업을 갖지 않은 우리 자매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뭐 대부분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방을 저녁에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만 하게 되면 실제로 일주일에 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그런 생각에서 아유 내가 그만두기 전에 우리 교인들 한번 가정을 다 한번 좀 신방하고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목장을 섬기는 우리 순장들 제가 특별히 좀 신방해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같이 은혜도 나누고 또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훈련 사역은요. 우리 사역 훈련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개강입니다. 3월에서 4월경에 아마 수료가 되고 아마 그 다음 사역 훈련은 이제 우리 김요한 목사님과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은 이제 예년처럼 같이 모집해서 개강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조이도 이제 또 개강을 하게 되겠고요. 여러 가지 성경 학교, 그 다음에 교리 학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대면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요. 자, 1대1 양육은 우리가 또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1대1 양육은 뭐 두 사람 밀접하게 접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들 중심으로 해서 1대1 양육, 지금 교사들이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는요. 전도는 이제 새 생명 축제는 올해까지도 막 같이 못 아마 내년에는 우리 김현 목사님과 함께 또 멋있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전도팀은 우리가 이제 상황을 봐서 재가동을 하고 BJ 전도 훈련을 하반기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BJ 전도 훈련의 이제 마지막 코스가 사랑방 전도 축제예요. 사랑방 전도 축제를 하반기에 이제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선교는요. 우리 지금 서동필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지를 정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 겪고 있지만 사역지를 지금 이제 후보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부와 잘 의논해서 어디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착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해외 봉사도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음번 해외 봉사할 때는 거기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김아굴라 선교사님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의사가 뭐 한 6개월밖에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벌써 6개월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 뭐 크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 또 크게 나빠진 것도 아니고 나름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치료도 받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꼭 나서 다시 우즈벡으로 돌아갈 수 있기로 해서 기도하고 그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제 병이 치료되는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이제 앞으로 우즈벡의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잘 의논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같이 의논해서 또 방향성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여러분 중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차, 2차 제가 두 번이나 우즈벡에 가서 이제 목회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거 할 때는 교재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강의하고 그 다음에 통역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 우즈벡어로 이 책을 완성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고 책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이제 코로나 터졌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꼭 한번 가서 우리 그곳에 있는 우즈벡 사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교재를 가지고 찬찬히 이 교리를 좀 잘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조민 마르카즈 교회 우리 집시 공동체 메르치 형제가 아마 거기서 또 나름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목회자와 또 교회 통해서 신학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 부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꼭 안수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로체 형제가 정말 훌륭한 형제인데 제가 어쨌든 여건이 된다면 가서 교육도 하고 또 우리 메로체 형제 또 안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선교사를 지금 잃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위축된 우리 우즈벡의 여러 공동체들과 또 우이시마 공동체 동역자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는 우리가 해외 봉사를 또 같이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섬김 사역은요, 실버 대학은 우리가 이제 하반기부터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이제 식사를 마음껏 하죠. 우리 실버 대학에 또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식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코로나가 이제 여러 거의 한 100명 되는 분들이 같이 교회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 돼야 우리가 이 실버 대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버 대학에 섬기시는 우리 제자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답답하죠.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북한 선교 통일을 위한 기도회는 뭐 하반기부터는 꼭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경 모임도 우리 하반기부터 대면 모임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 목회 사항으로 우리 후임 목회자 우리 김여원 목사님 동역 시작은 9월 첫 주 9월 1일부터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제 은퇴는 이제 12월 10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